보면서 보았던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인생, 무엇이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시각이고 통찰일까, 저 속에 담긴 목사님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런 아포리즘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넘어서라는 그분의 또 다른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벌레들이나 걸어다니는 동물들과 달리 독수리는 그 모든 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독수리 사명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과 함께 역설의 삼형제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좀 펼치겠습니다. 15장 2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좀 쳐주셨으면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억지로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 억지로를 가족 성경은 강제로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지스럽게 강제로 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자의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저를 억지로 몰아낼 때가 있고 소명이 저를 억지로 그것을 감당케 할 때도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 보면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됐다 뿐만 아니라 소개하는 방식이 참 재밌는데,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께 헛소리를 해가지고 야단도 맞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깨달음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월이 3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몬 베드로와 달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자녀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누립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구레네 시몬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성경 속에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들이 전개될 때가 있고 또 그 주인공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재미있는 것은 또 이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가 면접할 때 이거 이제 못 묻게 많이 이제 단속을 하고 나는데, 넌 누구 아들이냐,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는데요, 거꾸로 성경 속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버지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세상 살면서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니어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짐이 돼가지고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도 많아요. 저희 두 아이를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시킬 때 일인데 아주 어린 청소년 시절에 마침 뭐 별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고 뭐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도 다 그것을 이제 보고서는 우리 애가 이제 머리 깎으러만 가면 그 주인이 너 누구 닮았다 누구 아들이지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 미장원 안 가요 얘는. 너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굴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니어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게 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컴플렉스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지성의 아버지가 당신 박지성의 아버지냐고 그랬을 때 되게 자랑스러워하지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느꼈다는 것 한 번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예로운 이름이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이번에 장가 보내면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로 살지 말고 이제는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거라. 이제는 독립해서 너 길을 가거라. 그리고 너의 삶의 영역, 너의 스토리를 써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이거 보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뭔고 하니 원했던 일이 아니라 억지로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억지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억지로 하도록 하는 것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고 언제 끝날려나 했지만 분명히 코로나는 인류에게 인생들에게 뭔가 충분히 가르치고만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에게 감사하면서 내가 나를 성찰하고 내가 무엇을 근본으로 돌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우선 코로나는요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생활 습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식사는 공찬제라고 해서 밥을 덜어 먹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입어서 대표적으로 여름이 되면 여름 음식 가운데 예를 들면 상추쌈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게 막장에다가 모든 사람이 고추를 입에 물어요. 그 침을 바릅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요.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절대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은 그게 천년이에요. 시진핑 같은 거출한 정치 지도자도 사람들의 식문화는 바꿔놓지 못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게 지금 분찬제로 바뀌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매너 좀 지켜라.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친절교육, 매너 교육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안식년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모든 집회는 취소됐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홍경일 목사님 저를 보고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밤무대 뛴다고 수고 많지? 저는 밤무대를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고독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책을 사셔서 그 책 속에서도 보셨겠지만 살아서 침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고 고독하도록. 그래서 고독이 뭔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아니면 사람들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홀로 있으므로 거기에서 고독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고독해질수록 하나님과의 연대는 깊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대는 깊어집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길이 되고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게 뭔가를 떠맡길 때가 있고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고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져다 준 역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맸던 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었던 이가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의 제자니까 했겠지 하지만 전혀 뜻밖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천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해서 영원한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인들 누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서 뻐길 사람 있습니까? 따져놓고 보면 고개 고고고 고개 고고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세상의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나를 그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지, 억지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고 사는 저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 한 사람 테투눌리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근데 좀 더 제대로 된 번역은요, 그게 아니라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믿는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가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럴 때라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보시는 대로 담 너머를 보게 하는 통찰이고 안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룻기서 룻기 2장 3절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룻기 2장 2절을 찾으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할 것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스크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 성경책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날 그날 주신 말씀을 날짜와 함께 풋노트라고 그러죠,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내가 세상 떠나게 됐을 때라도 자녀들이 다 우리의 모든 유품들 정리해서 없애도요, 부모님이 가지고 눈물 자국이 보이고 거기 우리의 그 이 필사, 우리가 기록한 흔적이 있는 이 책은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책 뒤지다가 아버지가 그리워서 또는 어머니가 그리워 그걸 보다가 몇 날 몇 월 며칠 아버지가 거기에 떨어뜨린 눈물 자국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백의 미학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성경책 여백에다 그런 메모들을 좀 하세요. 같이 기록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번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치실 단어는 우연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참 우연하다, 어떻게 우연 같지 않냐, 기적 앞에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우연하게 그 뭐를 맛봤다 이런 얘기하는데, 먼저 좀 얘기해 드릴 것은요, 우연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행하는 기적의 방식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필연의 발길이었고 손길이었고 간섭이었고 하나님이 기획하신 하나님의 설계였다. 아멘. 그래서 제 짧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5월 21일 아침 마침 주기도문길을 올랐던 많은 이들이 주기도문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근데 82세 된 권사님이 거기를 오르셔서 돌아오셨다 해서 박수도 쳐주고 있는데, 오늘 들으니까 몇 분 어르신들이 오르셨다가 가파른 길에서 미끄러졌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행여 주기도문 길에 나섰다가 왕치피라도 다치게 되면 입원을 하셔야 할 터이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기도문 길 나섰다가 다치냐고, 이건 너무 덕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장마가 올 것 같고 장마 오기 전에 그 길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제 아들 녀석이 3일 회계에 근무를 했고 연봉도 꽤 높아서 돈을 상당히 꼬불쳐놨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견적을 받아봤더니 자재비 500에 인건비 500,000인데 어쨌든 자재비라도 좀 이렇게 갖다 줘서 인건비는 나중에 좀 주더라도 공사부터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에 현금은 없고, 뭐 저희 같은 법인, 사단 법인이라는 것이 기독교 NGO로서 예산을 어디에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과제가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돈이 생기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또 도와준 것도 많으니까, 차나 딱 500만 원만 있으면 자재라도 사서 저 공사 끝내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 저는 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 정말 필요하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 있는데 아빠 이거라도 쓰시면 안 될까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 저는 제 어머니 말을 참 잘 알아듣습니다. 어머니 언제 들릴게요? 그러면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늘상 이래요. 바쁜데 뭐하러 와. 그 말 듣고 안 갔다가는 박살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쁜데 우리 아들 여기 올 수 있어? 어? 바쁜데 뭐하러 와. 와. 이 소리인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아빠 그러면 잠시 제가 좀 얼마간 빌려드리기라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좀 제한테 도움을 주기를 바랬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속으로 됐다 이 자식아, 내가 말 꺼낸 게 잘못이지 마. 그러고는 어쨌든 5월 21일이 어떤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이제 대구 시청에서 강의 초청이 있어서 결국 양평에서 수석까지 나와서 SRT를 타고 강의를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쁘게 설쳤던지요. 2분 전에야 SRT에 승차를 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전화기를 꺼내서 뭘 연락을 해야 되겠다고 찾았는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당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었어요. 저는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치밀해서 그런 실수 저질러 본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사라졌지. 뛰다가 흘린 건지 차에 두고 내린 건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핸드폰이 찾아올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 없겠네? 그 순간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제발 너희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반드시 되찾아가겠다는 걸 전제합니다. 교회 들어설 때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지요. 예배할 동안은 평안하지요. 그러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또 근심 걱정 맡겼던 거 다 되찾아갑니다. 나가면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성경 원문은요, 맡겨라가 아니에요. 내 던지라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근심 걱정을 그분께 내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정화조에서 처리를 하듯이 우리 근심 걱정을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광의 가족들이 그렇게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한다고 될 일 아닌 거 아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위탁합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대구까지 갔습니다. 내렸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택시를 타도 현금 한 푼 없고 전화 번호도 모르는데 그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를 마중하러 온 사람이 있었고 저를 빨리 알아보고 준비한 차량으로 저를 이동해 주었고 강의 잘 마치고 동대구역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거기 그 라운지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반가운 소식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이 보내온 카톡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야, 뭐가 되는가 보네. 그 누구가 보낸 돈이냐고 확인을 했더니요 알 길이 없대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자재값으로 지출을 해버려라. 누군가가 잘못 송금됐다고 연락이 오거든. 어? 우리는 후원금인 줄 알고 지출을 했는데요. 오리발을 한번 내밀어 보자.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라도 어쨌든 이 공사는 좀 해야만 할 것 같다. 그런데요. 결국 우리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 이름을 전부 돌려도 그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고 어쨌든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바깥에서 돌아온 아내로부터 희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사모님께서 칠순이 되셔서 제주도로 이제 칠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의사인 자녀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여행에 쓰시라고 보내준 500만 원을 받아들고는 갑자기 하이패밀리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냈으니 사모님 좋은데 쓰시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 한번 오신 일 없는 사모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아들하고 앉아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봐라 이놈 자식아,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그러면서 제 가슴을 쳤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날 아침에 찬아 너 천만 원만 있으면 이랬으면 하나님이 천만 원을 줬을 텐데 왜 쪼잔하게 500만 원이라 이랬을까.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을 믿고 축복도 해야 합니다. 아이들 아이 앞에서 뭔지 모르게 아빠로서 뿌듯했어요. 아빠는 다르지 이 자식아. 근데 그 순간에 시골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해줍니까? 제가 카톡 위주로 쓰다 보니까 문자를 잘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구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시지도 않고 좀 짜증 섞인 원망의 투였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한테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구좌번호를 알아달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알려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또 나머지가 최고 진료나 보다. 그러고는 알았습니다. 금방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아들 앞에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다 500만 원만 더 들어오면 천만 원이 오늘 끝나는 건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100만 원을 넣어버리고 나면 400만 원 또 어떻게 채우지? 다음날 통장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에 얼마 입금됐을까요? 제가 이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했습니다. 하나님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저는 총액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다음날 입금된 돈은 정확하게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또 계속됐을까요? 너무 고마워서 그분께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어제 목사님께 천만 원 보내드렸는데 바로 우리 집의 수입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새 뭘 했는지 나는 그분의 직업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은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많습니다. 내일
뭐 대출한 돈을 갚아야 될 날이 다가올 수도 있고 약속한 것을 또는 아니면 전세금을 그리고 우리가 전기료를 납부해야 되고 많은 것이 우리 인생에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스트레스 없는 스토리는 없어요. 그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얘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2아웃에 2스트라이크 3볼에서 마지막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서 기사회생의 한 방을 날렸을 때 그게 이야기가 되고 그게 감동이잖아요. 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한 번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연, 찬케, 에케, 호모. 그래서 그 도메니코 페티 작품합에 섰던 진젠도르프가 기독교 역사를 바꿉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그 그림 앞에 섰던 해버글이란 여인이 그림 앞에 놀라가지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한데 그가 찬송시 작가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궤적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모두 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선물이었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내가 지금의 아내와 가정을 이루어 한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됐으며 내가 이 나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었던가.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인도하심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섭리는 섭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섬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억지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이었다. 우연히. 어떻게 해서 룻이 다윗의 계보에 속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혈통에 그 중심에 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것,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오늘 본문 앞에 읽었던 창세기로 돌아오면 거기 또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뭔가 하니, 부지 중에,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것을 역설의 삼총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벼락부자가 되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의 근면 성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쇠가 뭔가 하니 이 한 단어입니다. 부지 중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에. 그리고 이제 저를 주목하세요. 본문 내용은 다 아니까요. 중동은 어떻습니까? 기후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개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개미가 조는 거 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중동의 여름 날씨는요, 개미조차 숨쉬기를 거부한다 할 정도로 참 대단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그늘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다는 얘기 흔적도 없습니다.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구별 못해요. 그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안다고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한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떡을 빚습니다. 마치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사는 행위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볍게 볼 일 절대 아니에요. 룻이 우연히 거기에 그 친족의 그 이삭 죽기에 참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듯이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될 수 있었는가? 분명히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누군들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나요? 그저 부자 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고 베푼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예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나그네를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면 저들이 광야에서 쓰러지지나 않을까. 그래서 라틴어 공부를 하면요, 호스테스 이렇게 해서 하스피탈리티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누가 호스트고 누가 게스트냐 그러는데 호스트나 게스트의 구별이 없는 단어가 호스테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 그 고대인들은 딱 하나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 저런 나그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절대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줄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먹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법이에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어지기까지 계속 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희년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50년이 되면 그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빚에서 탕감시켜주었습니다. 땅도 휴경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경작을 멈추어라. 이게. 너도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호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내가 지금은 호스트지만 언젠가 게스트가 될 수 있고 내가 게스트이니까 언젠가 호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차별하지 않았고 그들은 딱 하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는 순간 호스트가 따로 있고 게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늘 하나였습니다. 이 사상에 물든 사람이 누군가니 화가 중에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게 좋아하는 고흐란 인물이에요. 고흐는 동생 태호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평생에 그림 한 점밖에 팔지 못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어떤 날은 자신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 물감을 마시기까지 합니다. 하루하루가 처절해요. 지난주에는 한 기업가하고 미술관 관장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면 찾아가는 거니 곳이 그 미술관이래요. 그래서 화가들을 생각한대요. 자기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보곤 하는데 화가는 내 그림이 팔릴는지 팔리지 않는지 예측 불허인데도 혼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에 자기 그림이 한 점만 팔렸습니다. 근데도 그는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요, 우리 인생의 집념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놓고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나의 카리스마가 카리스마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을 얻지 못한 한나 성경에 그 한나의 이름의 뜻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진짜 카리스마예요. 조금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 기업이라고 엊그저께 저희 하이패밀리에서 결혼한 그 외국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구글이 한국 기업이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국 기업이냐고 했더니 나는 주식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한글, 두글, 세글, 네글, 그래서 구글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걸 데드 조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같으면 아재 개그. 근데 그 지금 얘기했던 카리스마 이게요. 뜻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예술가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신은 정작 그 끼니를 때우지 못해가지고 물감을 마실 때도 있었지만요.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면 당시 유럽에서 그 천민들, 노동자들이 그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사치 중에 사치였습니다. 근데 그는 감자에다가 거기에 커피 주전자하고 커피 따르는 커피를 그려서 그림으로라도 그들에게 뭔가를 환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얘기의 주제가 있다면 환대입니다. 환대.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환대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이 그가 어쩌면 벼락같이 찾아온 축복의 주인공이 된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꼭 바꾸어야 될 생각이 있는데 이신칭이는 잘 알고 있는데 잃어버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신칭이란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친듣구 친절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소개를 하자면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환대했으니 너희도 환대하라. 우선 그분의 구원이 우리한테는 환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어 본 일이 있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 못해내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때 뜻밖에도 지난번에 화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 자체가 환대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가? 그뿐입니까? 여기 촌뜨기를 그 마지막 예수님의 걸음의 동행자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거기 드라마의 한 배역을 맡겨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대급부를 기대하고서 그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해 다가가고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우리가 실천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뭐 식사를 대접한다고 식사를 할 때마다 축복기도로 하는 내용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거부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벼락 같은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장 큰 환대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환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왜 대접해 주지 않느냐, 내가 나를 왜 환대하지 않느냐고 딴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딴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환대해 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다가 제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남이 알아주기 전에 제가 먼저 저를 알아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몸무게를 한 5kg 또 뺐습니다.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빼기 중에 빼기, 그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빼기잖아요. 근데 빼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학이 살 빼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저를 도무지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제가 쟤한테 귀한 선물 하나 사서 선물했습니다. 너 정말 잘했다. 이게 자기 환대예요. 자기 긍정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환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함부로 대하지는 않나요? 그 환대가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쓰인다고 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는 담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억지로, 우연히, 부지 중에, 그래서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디테일이 우리 속에 이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테일. 별거 아닌 것을 별거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디테일이에요. 저희 그 양평 하이 패밀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또 미학 전공자들이 찾아드는 이유는 문고리도 건축이다 이랬는데 거기 청란교회 앞에 문고리에 닭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손잡이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건물에 잘 어울리느냐. 화장실에 들어설 때도 여기 여자 화장실은 오른쪽이고 남자 화장실은 왼쪽인데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 써둔 거 있습니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영어로 써두었어요. 왜? 여자는 항상 오르니까. 그럼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건물을 안내하는 것조차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웃음을 웃게 해주는. 왜요? 상담하는 곳이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디테일이라고 그러는데 별거 아닌 것을 별거로 만들어내는 것이 디테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디테일의 원조는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린 바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하십니다. 우리의 아픔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신 일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대답 못하는지, 내 성격이 왜 소심한지, 왜 저렇게 주저하는지 모든 것 아시고 늘 주의 그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것. 이 역설을 붙잡고 코로나19도 하루하루 이겨내는 성광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